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는 고창 고인돌과 백제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세 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유네스코가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며 선포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서원 9곳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는 권고에 따른 건데, 조선시대 성리학을 호남 지역까지 전파한 역할과 양호한 보존 상태가 높이 평가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날아온 가슴벅찬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추억이 서린 무성서원이 이제 세계의 자랑이 됐다며 벅찬 마음을 드러냅니다. 지역 주민들 지금 자부심도 있죠. 칠보가 조금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없이 기쁩니다. 무성서원은 정읍의 옛날 지명인 태산군의 군수로 부임한 최치원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태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사액을 받아 지금의 무성서원이 되면서 국가공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당쟁의 소굴이라면서 서원을 철폐하라는 불호령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가며 오랜 세월 걸출한 선비를 배출한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이념과 공자의 그 유학 발전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읍시는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 만큼 격에 맞는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곳에 오시는 탐방객들이 선비문화 교육을 받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고창 고인돌과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 전라북도. 2020년엔 고창 갯벌, 2021년엔 가야 고분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풍부한 역사 문화와 대자연이 공존하는 국제 관광지로의 발돋움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요즘 전주 인우동에서는 사라졌던 맹꽁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들린다고 합니다. 전주와 익산 등 도심공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곳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1년 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서식지 보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공원 부지입니다. 짝짓기를 위해 뭍으로 나온 멸종위기종 맹꽁이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짝을 찾습니다. 큰 비가 내린 뒤면 반복되는 현상인데 맹꽁이 소리는 예부터 장마를 알리는 신호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만큼 비를 부르는 반가운 동물이었습니다. 뭐 좋죠. 뭐 또 안 듣다가 시골에서는 듣다가 이런 데 오면 또 들어오면 또 시골을 거시기도 생각도 나고. 전주 삼천공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맹꽁이 서식지를 운영하고 있고 익산 신흥지 주변에서도 맹꽁이 목격담이 전해지지만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체는 아닙니다. 더욱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보존되어온 서식지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맹꽁이가 사는 이곳도 사유지인 탓에 서식지 유지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내 일몰제 대상공원은 3,100여 개. 면적으로는 전북 혁신도시의 4.5배인 44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도시공원 땅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일몰제 시행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대다수 시군 모두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간 공원으로 묶여 보존되어온 도심 생태계가 한순간에 각종 개발 사업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생물 다양성이 높고 또 녹지 공간이 잘 그래도 조성이 돼 있는 지역 또는 개발이 돼서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서 반딧불이부터 수달과 맹꽁이, 너구리까지 다시 돌아온 소중한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깊은 관심과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 지역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인입철도가 내년이면 완공돼 본격적인 물류 수송에 활용됩니다. 그간 역할을 해온 주변 33km 노선은 철도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돼 적절한 활용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군산 옥산까지 24.8km의 군산선은 당초 여객과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10년 전부터는 그 기능이 장항선으로 대체돼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군산 대하에서 군장 국가산업단지 내 군산항까지 이르는 인입철도 공사가 8년 만인 내년에 마무리되면 군산선은 완전한 폐철도가 됩니다. 군산 지역 6개 철도 노선 가운데 군산선 전 구간, 옥구선, 페이퍼코리아선, 부두선 등 4개 노선 33.2km가 이같이 폐철 대상입니다. 해당 부지만 축구장 300개 이상의 면적이 될 전망입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 수송, 원활한 수송을 위해 산단 인입철도가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폐철도 대상지를 관광지나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현 경암동 폐구간처럼 체험이나 볼거리를 위주로 하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국내외 사례와 관련법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이고 특색 있는 대응 전략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기에는 환경오염지역 복구와 막대한 재원 마련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과 물류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육상교통의 한 축을 담당했던 군산지역 철도망이 폐철구간과 유유부지 활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김제시 서암동의 1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450제곱미터 면적의 건물이 전소되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상가에서 점심을 먹던 손님 등 2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밖에서 시작된 불이 안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오늘 전라북도는 내륙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익산이 32.4도로 가장 높았고 전주 30.9도, 김제 31.8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기록해 무더위를 보였습니다. 저녁부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 기온은 2도가량 내려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이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법의 개정으로 일반 산단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달 안에 국토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바뀌면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새만금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79% 늘어난 18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과 이용 시간 각각 부모 합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 가운데 현재 도내에는 천여 명의 아이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내일 오후에 전주 상산고에 소명을 듣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상산고 청문 절차에는 교육청 학교교육과 과장과 장학사, 상산고 교장과 교감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청문이 진행될 공간이 협소해 언론 공개가 어려워 청문회를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신규 보증 4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에 4천억 원의 신규 보증을 포함한 3조 9,400억 원 규모의 보증 총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보는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호남 권역 사회적 경제 기업만을 대상으로 74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수돗물이 이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가 고산 전수장과 배수지 10곳, 60개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이번 수돗물 검사에서 철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며 전주시에선 붉은 물 사태가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보 안내 단말기를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연말까지 6억 원을 투입해 버스 승강장 62곳에 버스 도착 시간과 위치 등을 안내하는 정보 안내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의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율은 57%에 이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모심 택시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농촌에서 시내 전통시장까지 연결해주는 모심 택시 이용 건수가 상반기에만 7,500건이 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